이곳 특례여성회관에서는 4월 첫 주부터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 수강생과 함께 어울려 우리 결혼이민자 여러 명이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국 한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등의 조건을 통과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업 능력 교육,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과 미용 기능사 자격증반을 마련했습니다. 원래 한식을 많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원래 그 여성회관에서 이런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기회가 좋으니까 와서 배워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필기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언어적인 거, 말뜻은 이해를 하셔도 실제로 그 문제집이랑은 좀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요리는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한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직업 능력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과 창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민기자 야마다였습니다.